가지 보물. 보물이 두 개나 있어요. 그 어떤 억만금을 준다 해도 팔 수 없는 보물이에요. 한 가지 보물은 제가 14살 때였었어요. 저희 형제들이 7남매인데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지금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 당시 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었어요.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냥 백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엄마는 그 행상하러 다녔었어요. 엄마 얼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봐요. 한 15일 있다 들어오십니다.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딱 되는 순간에 아 나는 중학교 안 간다. 우리 부모가 나 가르치는 입장도 못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서울 올라가겠다. 그러고 지금 상황이 엄마가 행상해갖고는 우리 집이 일어날 수가 없다. 실례지만 배가 고프다는 의미가 뭔가를 더 배우고 싶은데 못 배웠다는 아니, 그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 배가 고프니까요. 원초적인 배가 고프니까요. 예, 예.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나가서 개구리 잡아다 먹고 산에 가서 뱀 잡아다 먹고 그랬었어요. 14살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해요. 서울 올라와서 처음에 갖게 된 직업이 이제 중국집 배달하는 거예요. 배가 고픈데 그 배달 나갈 때 먹고 싶은 충동 때문에 짜장면 시킨 거는 절대 못 먹어봤어요. 왜냐하면 그거는 먹으면 표시가 나니까. 표시가 나죠. 예. 비벼야 되고 예. 또. 근데 우동이나 뭐 울면이나 짬뽕 시킨 거는 그거 몇 가닥씩 걷어먹을 수가 있잖아요. 배달할 때. 예. 가장 고마웠던 분이 해물짬뽕 시키는 분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. 거기에 뭐 오징어도 있고 조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. 표시도 잘 안 나고. 네, 표시도 잘 안 나고. 아니, 그 동네가 지금 서울이면 어디쯤? 버스 그 61번 봉원동 종점 아...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에 중국집 하나 있었었어요. 아... 거기에서 제가 하루는 이제 막 중국집 배달하고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12시가 되면은 그것도 방송국에서 사람 찾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자, 뭐, 잃어버린 자식을 찾습니다. 하는 게 나와요.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방송 라디오에 나오는 거예요. 방은아, 방은아, 어디 있냐? 애비다. 내 애비야, 조금복이야, 어디 있냐? 아버지한테 연락해라. 그게 라디오에 나오는 거예요. 와. 와. 또 그걸 들으셨네요. 들었어요. 근데도 저는 그때 14살에 올라와서 시골에다 연락을 안 했었어요. 왜냐면 내가 돈을 벌면 내려간다. 그럼 계속 배달만 주구장창 하신 거예요?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돈도 벌어야 되겠기에 무언가 월급을 조금씩만 더 올려주면 그 집으로 다 이렇게 갔어요. 그 봉원동 61번 종점 그 산에는 그 당시 때 양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. 양을 기르는 양을 거. 쳤다고요? 네. 양치기 소년들이 거기 때 많이 살았어요. 야, 서울인데 봉원동인데 그 봉원동 61번 정점에 그 외에는 전부 다 양 치는 게 많이 있었었어요. 아, 진짜로? 어, 그래요? 진짜로. 이야. 거기에 양 잃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거기서 양 나오는 우유를 짜가지고 또 새벽에 또 배달 다니고 양 치는 소년 됐다가 우유 배달하다가 우유 배달하다가 또 손님 만나갖고 또 다시 뭐 분식점도 가고 그 다음에 세차장에도 또 가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직업이 37가지 직업이에요. 그때 내 나이가 3년이었으니까 18살. 지금 동호 나이네, 동호 나이. 동호 나이에 적금 탄 거를 전대에다가 이렇게 이런 마우라 큰 거 보자기에다가 접어가지고 허리에 차고. 예. 그러고 버스 타고 시골로 내려가.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, 엄마 뭐 난리 났죠, 지금. 아무런 소리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. 딱 4년 만에. 3년 만에. 3년 만에. 예. 명절 때 갔어요. 근데 내가 딱 절한 다음에 옷에서 이렇게 복구서 전달하고 돈을 딱 내놨거든요. 예. 아버지가 바로 그냥 이걸 막 귀신에게 때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. 예. 이 자식이 돈 훔쳐갖고 갔다고. 아. 예. 생각보다 너무 큰 돈이니까. 예. 생각보다 큰 돈이잖아요. 와.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고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이다. 내가 뭐. 그래서 내가 쭉 얘기를 했어요. 그럼 내가 있었던 데 얘기하고 맨 마지막 제가 내려오기 직전에 있던 직장에다가 그 전화 연결시켜주고 하니까 그게 말이 맞잖아요. 예. 우리가 땅이 한 평도 없어. 단 한 평도 없었어요. 시골에 살면서 밭이다 논이다 당 한...